긴 쪽을 자를 때 속도는 지금 베스트 맥스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선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어 커팅수를 증가시켜주고 사용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원형톱, 각도 절단기, 테이블톱, 이렇게 원형 톱날을 장착을 해서 나무를 자르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톱날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금속용 날로 정말 유명했었던 베스트맥스의 목재용 날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일본에서 전부 다 직접 제조 생산된 제품들이고요. 사이즈는 127mm, 5인치부터 최대 10인치, 255mm의 외경을 가진 제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베스트맥스의 목재용 원형 톱날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무라는 모재를 절단하기 위해서 원형 톱날을 쓰시는 모든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는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제품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절단을 해보았을 때 얼마만큼 잘 잘리는지에 초점을 두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특징은 톱날면 전체에 불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불소 코팅이 되어 있으므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들은 절단 시 집성재의 접착제나 원목의 송진이 달라붙지 않아서 부하 없이 깨끗한 절단면을 만들어 준다입니다. 더불어 요즘은 원형톱도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무선 원형톱들을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톱날 대비 부하가 3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나무를 자를 수 있는 횟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 장을 잘라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한 날이 마키다 6946이라는 정말 괜찮은 날이거든요. 지금 단면은 계속해서 잘라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깨끗하게 나와주는 반면에 긴 쪽을 자를 때 속도는 지금 베스트맥스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린 단면은 지금 마키다도 너무 깨끗하게 나와주었고 지금 불소 코팅으로 인한 자를 때 부하를 적게 주는 현상이 고스란히 자를 때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원형톱도 원형톱이지만 옆에 보시는 이런 무선 각도 절단기의 경우 날의 외경이 커지고 자를 수 있는 나무의 굵기도 굵어지다 보니까 똑같이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더라도 훨씬 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민감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선 각도 절단기나 마이터소 같은 경우는 유어 커팅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베스트맥스에 불소 코팅이 된 톱날로 교체를 하고 똑같은 배터리를 장착해서 절단을 해보았을 때 확실히 절단할 수 있는 시간과 커팅 횟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무선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어 커팅수를 증가시켜주고 사용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부하를 많이 받지 않게 하는 것보다 이 원형 톱날의 본질인 나무를 절단했을 때 작업 결과물이 좋게 나와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HRA 9.5 고경도 통스텐 초경 팁 장착으로 기존 제품 대비 수명이 30% 이상 길어졌고 잘린 단면도 정말 깨끗하게 나오는 초정밀 절단용 날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 목재용 원형 톱날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베스트맥스가 판매도 많이 되고 있고 후기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은 원형 톱날이 장착되는 무선 원형 톱부터 10인치라는 큰 원형 톱날이 장착되는 각도 절단기까지 사용을 해보더라도 잘린 단면이 정말 깨끗하고 곱고 부드럽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 두 가지 특징만 하더라도 원형 톱날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거의 다 충족을 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날 표면을 보고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날 표면에 전부 다 이렇게 레이저로 구멍을 내고 그 위에 고열 수지를 장착해 놓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레이저로 구멍을 따서 열을 식혀준과 동시에 이 안에 들어있는 고열 수지, 고열 실리콘 같은 재질이 저소음, 저진동으로 나무를 절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느낀 마지막 부분은 이 표면에 적혀있는 절단 깊이 표시였습니다. 보통 절단 깊이를 맞추기 위해서 원형톱 가이드를 풀어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반면 기본적으로 이 레이저 슬릿 자체에 깊이가 적혀 있어서 많이 사용하시는 깊이 15mm, 30mm, 45mm는 굳이 내가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날이 회전하는 모습만 보고도 절단 깊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진짜 이 정도면은 원형 톱날에 넣을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은 전부 다 넣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금액대가 많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날 7과 4분의 1인치 185mm의 외경을 가진 목공형 날 기준 3만원 중반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중에 지금 목공형 톱날로 좀 유명한 프레우드나 마키다 에픽컷 동급 제품 대비 가격대도 너무 괜찮게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늘어난 수명과 모재를 자를 때 부하를 받지 않아서 똑같은 충전 제품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작업할 수 있는 시간과 커팅 횟수가 늘어나는 걸 감안한다면 금액대는 정말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레이저 슬릿으로 깊이를 나타내는 눈금이 지금 10인치 이상 이 각도 절단기에 들어가는 날에는 표기가 따로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형톱 기준으로 레이저 슬릿으로 깊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눈금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5인치 127mm의 외경을 가진 목공용 날의 경우 15mm와 30mm 깊이까지만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어지고 있는 날 중에 하나인 마키다 날과 똑같이 장착을 해서 똑같은 모재 나무를 절단해 보았을 때 절단 면은 둘 다 너무나도 곱고 깨끗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다만 긴 모재를 자를 때 분명히 똑같이 밀더라도 잘리는 속도라든가 손이 밀어지는 힘이 이 베스트맥스가 훨씬 부드럽고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영상이 평소에 원형 톱날을 이용해서 나무를 자르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저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사이즈별 한 장씩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선택하신 다음에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베스트맥스 목공용 날 자체가 일반 목재뿐만 아닌 하이그로시, 합성 목재, 그리고 합판, 건축용 보드, PVC, 아크릴까지 절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조 대리석과 라미네이트를 절단할 수 있는 날도 따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좀 괜찮은 목공용 날을 알아보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